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자,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팀의 김현겸 과장을 소개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장이 그래도 올랐어요. 장중에는 좀 많이 빠지는 듯 했거든요, 오전장에. 맞습니다. 예,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오늘 이제 장 초반에는 코스피가 이제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1.26% 오늘 저점이었습니다. 예. 1%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는 바로 확진자 수 다시 증가죠. 예. 오늘 320명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주춤했던 또 코로나 리스크가 불거지는 게 아니냐. 또 거기에 정세균 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났거든요. 아침에도 아침 시황에도 그런 게 아마 11시쯤 나올 수도 네, 있다,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이제 저점을 좀 만들었었고요. 그 시점부터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가 들어왔어요. 예. 오늘 외국인들이 종가로 보면 현물에서 1,000억 이상 매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장중에는 713억까지 매도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예. 그거 감안하면 거의 그 10시 반 이후로 종가까지 2,000억 중반 정도 외국인이 순 매수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코로나 리스크로 불안했던 심리를 좀 잡아주는데 수급으로 또 한몫했다라는 것이고요. 일단 외국인 순매수 상위를 보시면 LG화학이나 카카오,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이런 이제 대표주들을 저가에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 IT와 자동차, 인터넷과 5G,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 업종 위주로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나열했던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코로나19 확산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 그리고 성장주의 포커싱이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아이러니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흔들릴 수 있는데 오히려 성장주 쪽에 또 포커스가 또 맞춰졌다는 거고, 반대로 또 코로나 확산할 때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네. 종목군들이 또 강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옵션으로 치면은 양매수 전략이 아닌가 좀 생각이 돼요. 양쪽으로 변동성에 대비하는데, 그것을 이제 성장주 쪽으로, 하나는 해지를 할수 있는 코로나 확산 쪽으로, 또 그런 관점에서 네. 시장이 움직였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코로나 확산 관련주에는 이제 인터넷이나 코로나 백신 치료제로 CMO 관련된 주, 그리고 음악 병실, 원격 수업, 원격 의료, 온라인 쇼핑 광고, 이런 예.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한 거고요. 성장주 쪽에서는 2차 전지, 자동차, 5G, 풍력, 수소, 디벨로퍼 관련된 예. 종목들이 오늘 좀 상승의 중심에 있었다라고 성장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쪽에는 해놓고서 자동차라는 그 업종을 자연스럽게 편입을 하는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적응을 해야 될 상황인 듯해요. 현대자동차를 얘기하시는 맞습니다. 건데, 네. 전통적으로 보면 뭐 자동차를 성장주라고 하진 않습니다만은 현대자동차라는 개념의 전기, 수소 혹은 그 다음 세대 인공지능 또뭐이 헬리콥터 같은 거, 네, 이 맞습니다. 도심형 비행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자동차도 이제 성장주의 반열에 편입을 시켜주시는군요. 예, 아무래도 시장에 반등이 나올 때 최근에 보시면 항상 자동차 종목이 좀 시장을 이끌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전에 2차 전지나 뭐 전기차 쪽을 얘기를 할때 현대차 관련된 종목들은 철저하게 소외가 됐었는데, 그렇죠. 네, 최근 들어서 이 분위기가 바뀌면서 예. 현대 기아차도 이 전기, 수소 이쪽에 미래형 자동차 쪽으로 이제 편입이 되는, 자연스럽게 편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의 대응이겠죠. 예. 앞으로 주목할 점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국내와 글로벌적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일단 국내적으로는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지가 좀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뭐 비공식이지만 내일이 오늘보다 더 늘어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추세가 아직 꺾인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리스크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중요한 건 정부에서 사회적 3, 그 이제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제 과연 격상을 할지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저희 회사를 봐도 저희 회사가 빠른 편이 아닌데 오늘 3단계 관점에서 좀 여러 가지 그 근무 형태에 대해서 이제 각 부서별로 이제 뭔가 취합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은 각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각 기업들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제부터 이제 뉴스를 보더라도 정부 각 부처도 좀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게 금방 끝날 문제는 아니고 역시 현재 시점에서도 어제보다 내일이 더 증가될 가능성에 지금 좀 무게중심을 둔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우리도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장은 그 준비를 성장주를 놓는 게 아니라 성장주를 가져가면서 압축하면서. 그렇죠. 예, 헷지 개념으로 코로나 확산주를 좀 편입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시장을 그러니까 조정을 받더라도 시장을 떠나는 조정이 아니라 나 이제 떠나면 내가 성장주를 못 잡을 거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이 오늘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적어도 덜 빠지거나 혹은 오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성장주 그렇죠. 쪽에 베팅을 하고 나서 네. 이런 확진자의 증가세 혹은 혹시도 있을 수도 있는 정부의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비를 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뉴스나 또 이슈들이 있는 거 점검해보죠. 네, 제가 최근에 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미국 중장기 금리인데요. 예. 이 중장기 금리 최근에 이제 FOMC 의사록 공개 이후에 YCC, 그러니까 일드 커브 컨트롤 수익률 곡선 제어라고 하죠. 이 도입이 기대가 없어졌었죠. 네. 그러면서 다시 이제 거기에 이제 상승에 베팅했던 그런 좀 그 물량이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일부 금리가 살짝 내려갔었는데요. 예. 최근에 다시 이번 주 들어서 금리가 다시 올라가면서 지금 중장기 금리가 최근 한 달간의 고점 부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미국 30년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5시 기준으로 지금 1.415%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오른 거예요? 저점 대비해서. 이게 최근 한 달 저점이 8월 6일이었는데 1.165%였어요. 꽤 올랐네요. 네. 30BP 정도. 네, 맞습니다.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미국 10년 국채 금리 역시 현재 0.712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최근 한 달 저점이 8월 6일 똑같은 8월 6일이었습니다. 0.504 퍼센트였으니까 이건 역시 약 20BP 정도. 네. 현재 지금 10년, 30년이 20BP 상승하고 있고 그 20BP는 이제 한 달 내 최고점 부근이라는 예. 부분들. 근데 저는 이것을 이제 지금 올라가는 거는 중장기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보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다거나 이랬을 때는 경기 침체 우려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지금은 이제 단기 금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고정이 낮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 중장기 금리가 지금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제 장단기 금리가 이 베이시스가 벌어진다라는 얘기죠. 그걸 정배열이라고 하죠. 정배열.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이거는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네. 그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핵심은 원자재에서 유가겠죠. 예. 근데 유가 역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전일 고점이 43.57달러 WTI 기준으로 예. 43.57달러였는데 이것이 최근 한 달 내 고점이었어요. 예. 박스권은 아직 완전히 뚫지는 않았는데 어제 박스권 고점을 나타내더라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유가의 흐름이 43불을 넘어서 44불 5불로 가는 행태가 나온다면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지금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럴 때 오늘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미국의 이제 모건 스탠리 이제 미국 주식 수석 전략가인 마이크 윌슨이라는 분이 있나 봐요. 네. 이분이 미국 주식을 말하는 겁니다. 극소수의 성장주가 시장 전체를 끌어올리는 현재 착시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근데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마가라고 하는 이제 애플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종목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예. 테슬라까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사실 많이 아웃퍼폼을 하는 거지. 이 종목을 제외하면 오히려 6월 초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괴리는 계속 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조만간 10% 이상의 조정이 올 거다. 예. 그런 얘기가 오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스 기사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 이건 사실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런 관점에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코로나 전 기준에서 올해 가장 코스피 종가 기준으로 높았던 때가 1월 22일이었어요. 네. 근데 그날 종가가 2267.25% 25포인트였는데요. 오늘 종가가 2369.32포인트거든요. 네. 그러면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현재 코스피가 4.5%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시총 상위주 최근에 잘 나가는 종목들 보시면 시총 3위 네이버죠. 네이버가 54.8조 원이에요. 현재 시가총액이. 그날 대비해서. 현재 기준. 네, 현재 기준 시총이 네. 54.8조 원인데요. 종목별로 코로나 이전에 올해 그러니까 1월부터 코로나 이전까지 그 주식이 가장 높았을 때 기준으로 오늘 종가를 제가 비교해봤더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약 75% 올랐어요. 그것도 저점 대비가 아니라 네. 코로나 이전 고점 대비. 예. 고점 왜냐하면 지수도 그랬으니까 지수도 예. 지금 고점 대비로 4.5% 네. 상승을 했다. 지수 상승은 약 5%가 좀 안 되는 수준인데 네. 시총 3위인 네이버가 75% 상승했고요. 예. 삼성 시총 4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53.7조 원입니다. 예. 53% 상승했고요. 예. 그리고 LG화학 53.4조 원입니다. 예. 80%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셀트리온이 41.9조 원인데 약 68% 상승했고요. 와. 현대차가 그 다음이고요. 35.7조 원인데 약 23% 상승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시총 상위주들 3위부터 10위권 안에 있는 상위주들이 시총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러니까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뭐, 미국에서 마가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 종목들을 뭐, 이것도 뭐, 이니셜을 따서 만들면, 이 종목들이 지금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피는 4.5% 올랐는데, 이들 종목들은 거의 20% 중반에서 80%까지 올라갔다는 그들이 거예요. 이제 PPI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들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금 괴리가 심해졌다. BBI지 참, BBI지. 예, 예. 예. 우리나라도 집중 현상이 미국 못지않게 이미 나왔고 그래서 미국도 역시 이런 거에 대한 키 맞추기 조정이 들어간다면 우리도 역시 같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트리거는 미국 중장기 국채 금리의 상승 그것은 WTI 국제 유가로 인해서 유발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박스권 다 고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승하면 이제는 성장주 컨셉에서 약간 경기 관련 민감주들이 조금 키 맞추기가 나오는 가치주 권역이 그렇죠. 예, 그런 쪽의 시장 형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일이 있었죠. 미국 다우존스 30. 그러니까 다우존스는 종목이 30개잖아요. 네. 그 30개 편출 편입이 있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엑소모빌이 편출됐다는 게 저는 98년,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98년 만에? 네. 그것도 2007년 이때는 전 세계 시총 1위였거든요. 그 1위 종목이 다우존스 지수에서 편출이 된다. 이거는 정말 이야기하는 바가 크겠죠. 근데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그만큼 지금 성장주와 그런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제조업의 대표 주식들의 괴리가 그만큼 지금 극심하게 벌어져 있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트리거가 과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이 작용하면서 시장이 좀 변할 수 있지 변할 가능성이 있고 그 변화를 얘기하는 게 지금 이 모건 스탠리의 수석 이 전략가가 그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부분을 우리도 놓고 보니까 미국하고 다르지 않다. 우리도 시총 상위주들이 네. 그만큼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 그 부분에서 좀 변곡점이 다가올 가능성 그 부분에 한번 좀 그런 것도 염두를 좀 줘야 되지 않나. 근데 지금 김영경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논리를 5, 6, 7, 8월 초 중반까지 다른 분들이 순서대로 다 했어요. 맞습니다. 예. 네, 아시죠? 네. 제가 검역을 안 해도 네. 다 아실 거예요. 네. 업계에서 왜냐면 너무 괴리가 많이 벌어져 가지고 이건 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좁혀지는 듯하다 다시 벌어지고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금리가 어느 정도 박스권을 탈피하는 그 모습만 보고 우리가 확 포지션을 바꿔야 될지는 왜냐면 유가가 트리거링의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데 유가가 올라? 유가가 오른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 네. 그 경기가 좋다라는 거는 미국 경기를 포함해서 신흥국 경제도 좀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 지금 경기 관련 대형주를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식. 네, 예.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이게 그냥 일회적인 어떤 시즌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뭔가 세상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이 코로나19가 트리거링을 줘가지고 투자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갑자기 포지션을 바꾸자라는 네.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지금 주요 그러니까 금리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의 그 중장기 금리가 박스권을 돌파한다라는 건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고 네. 그 부분 또 유가도 지금 같이 연동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오케이. 그 부분에서 이제 뭔가 조짐이 보이면 우리가 미리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해놓으면 시장이 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변화하는 흐름 흐름이 제 눈에 보이거든요.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준비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런 중요한 경제 지표를 이제 매일 추적 관찰을 하시고 그러면서 시장이 변할 때 어떻게 변할 가능성 그리고 그 변화한다면 왜냐하면 이제 낙폭과대에서 올라올 때 그 반등폭이 굉장히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 반등할 때는 굉장히 세게 나오기 때문에 네. 하루 이틀 사이에 수익률이 뭐 10%에서 20%는 굉장히 차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대응을 한 분과 안 한 분의 수익률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안정적으로 올라갈 때는 전부 주식을 다 잘 하실 수 있지만 이런 변곡점에서 시장이 네. 변동을 일으킬 때 그러니까 네. 그럴 때 잘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트리거가 이런 부분에서 나올 수 있고 그 부분을 한번 관찰을 해보자라는 그래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국제유가도 좀 보시고 미국의 중장기 금리가 얼만큼 더 오르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꼭 촉수를 세우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적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현겸 과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